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이거 유근일 논설위원이 한국의 의인 6명 현재 의인을 이 칼럼을 제가 봤다는 서정TV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거 너무게 존경하는 분들만 쫙 있어서 7분이다. 어. 저는 유근일 주필도 의인이다. 그렇죠. 의인이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예, 대단해. 의인이다. 유근일 주필 아 대단해요. 이분이 이거 38년생이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41년생이거든. 근데 이거 젊어서 좌파가 아니면 가슴이 없잖아. 젊어서는 학생 운동도 하고 막 학교 중퇴하고 구속도 되고 막 했어. 근데 나이 들어서 계속 좌파하면 머리가 없잖아. 지금 이게 자유파의 확실한 리더. 아, 그럼요. 정말 이게 진정한 참 언론인의 표상이 아닌가. 조선일보에서도 주필도 하셨는데, 조선일보가 이분 주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하여튼, 거의 실명된 뭐 하지만, 그 얼치기 우파들 있어요. 정체성 없는 사람들. 사람들하고 그, 안 맞아서 지금 뉴데일리 논설 고문으로 그렇죠, 계시는데, 그렇죠. 이번에 칼럼을 거의 다 보는데 아마 2주인가 좀 됐어요. 한 1, 2주 됐어요. 예. 근데 이거 칼럼이요. 기억이 나서기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특히 이거 이봉규 TV에서도 네. 한번 다루야 되겠다. 또 예. 박사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아유, 좋은 제가 제 말이에요. 혼자서 한번 다뤘는데 네. 뭐냐 하면 이분이 6명 꼽았더라고. 네. 저는 한국을 이제 유언일까지 지키는 의인. 꼽으면 7명이지. 네. 한국을 지키는 의인 예. 6명을 원래 꼽았는데. 이거 성경에 소돔이나 고모라 보면 의인이 뭐몇 명만 있어도 몇 가지 안 됐잖아. 그렇죠. 근데 하도 없어가 그래 된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 근데 아직은 좀 든든하다 봐. 아직은, 대표 의인만 6명이지. 분야에 보면 각 분야에 많아. 그럼요. 많아. 이분이 꼽은데 동의한지 보세요. 네. 판사 중에 신진우. 아이, 뭐, 무조건 오늘 들어요. 김성태도 3년 6개월하고 네, 무조건 들어요. 이화영 9년 6개월. 이완용 9년 6개월. 이재명 재판관. 이재명 잡습니다. 이 신진우. 신진우. 아, 부장 꼽았죠. 판사. 좋아요. 예. 네. 그건 뭐, 동의하죠. 당연히 동의합니다. 검사 중에 강백신. 아, 이거 무조건 동의해요. 성남지청의 차장. 예, 이번에 강백. 탄핵 당하려고 하죠. 예. 근데 뭐 워낙 이재명이 그 판교의 정자동 힐튼 호텔이잖아. 요거 수사는 강백신 검사. 백신. 네. 꼽았어요. 똑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우리 서해 공무원. 이대재 피경민 씨. 이대준. 동생의 이대진의, 이대준의 형이 이대진. 이대진, 예. 저도 이게 준하고 진이 틀려요. 아, 그래요? 예. 돌아가신 분이 이대준. 대준, 예. 형은 이대진. 이분이 문재인 킬러지. 그럼, 아유, 뭐. 한동훈도 잡던데. 야무져요. 한동훈이 좀 만나자니까 피해 다니던데. 왜 피해 다녀? 그렇게. 한동훈도 피해 다니. 만나! 왜 피해 다녀? 아니, 서해 공무원. 15대. 응? 15대. 응. 이대진 씨. 왜 씹냐고. 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분이. 문재인 기소해야지. 그럼, 이분이 똑똑해요. 그리고 아주 야무져. 그리고 뭐랄까 집요한 데도 있고 아주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요, 이대진. 이래진,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조명현. 아, 조명현인데 이번에 법가? 한번 또 조사받아 한번 들어가야 된대. 법가. 이재명 보고 지금 소환됐죠? 이놈이 안 나오고 지금 씻고 있는가 봐. 그래 기소하면 되지 뭐. 이재명하고 김혜경이 같은 날 오래 했거든. 같이 오래 했잖아. 근데 아직까지 안 가잖아. 씻고 있는가 봐. 근데 조명현 씨한번더 마무리한다고 또 불렀대. 근데 몸이 안 좋아. 그러게요. 제가 근데 그 계좌도 서정욱TV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봉규 TV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 계좌. 소개한 적 있어요. 예, 좀 해가지고 소개한 지금 적 되게 이게 건강이 안 좋대. 간이나 아, 이런 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의미야. 공익제보자를 우리가 지켜야 돼. 근데 우파들은 이거 지키질 못하네. 조명현. 조명은.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유근일 주필이 언론이잖아. 예. 언론인 두명 꼽았더라고. 언론인. 이영풍. 아, 이영풍 기자. 예. 그다음에 이진숙. 아, 요번에 방통위원장 된 야, 이진숙. MBC 이진숙. 이진숙. KBS 이영풍. 이영풍 기자도 이게 대단하죠? 아, 대단해. 이게 왜 징계랍니까, 이거? 그러니까. KBS 정상으로 해서 그때 천막 지나고 농성 네. 했잖아요. 저도 이게 저 KBS 이사를 했잖아. 그때 그래. 이게 뵀었거든. 이영풍이 통화도 몇번 하고. 이런 분들께 공천 좀 줘야지. 그럼. 아이, 좀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도 좀 안, 추천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안 챙겨. 이 보수. 김장겸, 이진숙, 이영풍 다 국회로 보냈어야지. 이런 사람들을 공천 줘야지. 웬 무슨 이상한 사람들을 공천 줘가지고 좌파 출신들이. 예? 그러니까. 이영풍 예, 기자. 또 야, 이진숙. 이분이 이영풍 TV도 하더라고. 예, 유튜브. 좀 이게 예. 많이 좀 그러니까. 구독도 해주고 또 도와주면 예. 좋겠습니다. 아, 이분이 이영풍. 공천 줬어야 되는데. 아유. 이진숙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종군 기자로 1호잖아. 아, 그렇죠. 그 제가 이준석 보고 그랬지. 여성 종군 기자 아, 1호예요. 대단하다 하면서 그냥 그때 종군 기자는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 그럼. 근데 이번 좌파들하고 싸우는데 목숨까지 내놔야 할 필요는 없잖아. 자리만 내놔면 되지. 그러니까 전혀 주눅 들지 말고 소신껏 싸우라. 아, 주눅 안들 사람이에요, 이분. 그럼 예, 일단 대단한 이게 분이에요. MBC 이사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탄핵하면 싸우라 이거지. 이번엔 물러나지 말고. 아이, 그래 몇 달이고 싸우면 탄핵 금방 기억될 거 아니야. 아, 이분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안 물러날 사람이 이 사람. 야, 저는 신진호, 강백신, 이래진, 조명연, 이영풍, 이진수 한 분 한 분이 자유파를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말 이게 그 대들보 같은 그렇지. 이런 데 그 훌륭한 의인들 애국자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그 진짜 존경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해주고요. 예. 또 이게 우리가 지지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 됩니다. 나 아쉽 지난 그래서 자꾸 공천 지난 공천이 아쉬웠다는 게 이런 우파에도 이런 의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천에 뭐 비례 특히 뭐 이상한 사람들 갖다가 꽂아놓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넣어줬어야지. 그러니까. 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이영풍 기자는 신청을 했잖아. 조명현도 신청했어. 이래진도 신청했고 비례 신청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 탈락시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인들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제 말은 진짜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여섯 분에 육안에 일곱 분인데 예. 마지막 드리고 말씀은 이게 더 이름 없이 진짜 이게 우리 자유대한민국 걱정하면서 제한테도 이게 카톡이나 보면 아이. 막 문자가 구구절절이 오는 분 너무 많아요. 아 그럼요. 제가 이게 일일이 카톡 읽을 수도 없어요. 맨날 990 안 읽은 게 예.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일일이 답장 못하는 건 죄송한데 정말 어디서나 그건 여러분들 이해해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답장 못하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니까 야 뭐 저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익십했는데 야 서정욱 이봉규 니들도 익십하냐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진짜 하루에 거짓말 조금 못해 수천 개가 옵니다. 그건 어떻게 다 읽지도 못하고요. 답장은 더더욱이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나 이봉규를 좀 양해해 주셔야 돼요. 답장 못 써도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이고, 애국자다. 애국자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는 그렇지. 그런 의미 수없이 이성이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예. 여기 댓글 얼마나 많이 그런 의미 이성이 지금 여기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조국이 이래 나라 망치나도 그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안 무너지고 지금 이제 그 세계 그래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또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데 경제 대국이 됐잖아. 그렇지. 이런 게 수많은 의인이 있기 때문이다. 네. 따라서 제가 여섯 분 외에도 이게 수많은 의인이 있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립니다. 네. 그래서 광화문 집회 같은 데 보면 진짜 그 지방에서 고속버스 타고 무슨 기차 타고 와가지고선 그냥 그 땡빛에 네. 비 오는 날에 아니면 추운 날에 그렇게 외치고 말 그분들이 무슨 공천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돈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돈 쓰면서 오는 거예요? 버스비 기차비 그렇게 쓰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밥도 사 먹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보수 우파는 그런 분들을 예우할 줄들을 알아야 돼. 맞습니다. 그냥 내깔려두면 이건 잡아놓은 고기니까 가두장이라 그래 뭐래? 가두리장. 가두리 어장. 거기에 잡아놓은 고기라고 생각해. 이 보수 우파들은 그리고 쓸데없이 좌파에서 뭘 끌어올라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가두리 형식장이 아니에요. 예우를 해줘야 돼 이런 의인들. 예. 아주 잘 고르셨네 유근일 선생이. 예. 예. 서정욱 변호사가 또 이걸 잘 소개해 주셨네요. 서정욱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욱도 의인 중에 하나야. 예,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